라면 끓이려고. 요거는 뭐지? 된장찌개. 와, 보글보글 맛있겠다. 불 끄면 되죠? 어. 된장 끄고, 이제 요거는 라면 끓이려고 지금 물을 얼려놨습니다. 할머니가. 네. 아까 만났잖아. 아유. 아, 맛있겠다. 두부 된장찌개네. 고구마도 있고요. 이렇게 노릇노릇 구운 두부, 양념장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사람들을 어른 게 좋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와, 그거 대파에다 저거를 라면 내리면 맛있겠다. 아, 어디 가셨는가 했더니 파 뜯으러 가셨었네. 예. 아, 대파가 벌써 많았네. 니는 비가 하나도 안 붙었네. 이 청바지라 그런가? 아니, 비가 안 어디 비가 또 오나. 아, 저게 할아버지는 아, 내 어르신 저기 우리 마을에 살다가 일로 이탈 왔어. 이탈 왔는데 지금도 그 얘기하니까 예. 할아버지 아직 비가 붙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 있는다니까. 우리 이해 갖고 가 저것도 주파수를 맞춰놨는데요. 주파수 안 맞췄는데 우리한테도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지. 볼 꽂아놨구나 따로. 이거 저기 있구나. 세번 끓여야 돼. 예, 아니 두 번만 하면. 와, 매웁죠? 신라면이라 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어르신이 지금 매워가지고 기침. 아이고야. 신라면이라 매워가지고. 어르신도 기침하시고, 저도 기침하고. 제가 매운 거 아, 매운 거 못 드셔요? 어떡하나. 안 해. 죄송합니다. 아이고 매워. 다 지금 매워가지고 콜록콜록. 괜히 신라면이 아니. 그걸 넣을 적이 잘 넣이지. 예? 아이고. 아이고야. 아니 넣을 적 잘 넣이지. 그걸 뒤로 흔들어가지고. 예? 안 흔들었어요. 아이고. 아우. 아 나 참. 자. 신라면 때릴 적에. 봉지를 네. 가루가 안 날리게. 가루가 날려버렸나요? 그럼. 죄송합니다. 아우, 진짜 맵다. 사람이 살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돼. 하지 말아. 알겠습니다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뭘 죄송해. 죄송하다. 하지 말아. 자. 내가 먹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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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김치 묵은지 맛있겠다. 이거 다 넣어도 돼요? 어머님, 이거 다 넣어도 돼요? 아? 네, 다요. 네. 아, 할아버지 방에 있는가 했는데 어디로 갔어? 어? 나한테 나갔나 봐. 안 계셔. 언제 나갔지? 자. 할아버지 못 봤어. 팍팍팍 넣고요. 텃밭에서 팍 해다가 지금 팍팍 넣습니다. 이거 봐. 어?
어디 가라고 그래? 가라고 잘 나갔겠지. 아니, 나가는 건 못 봤어. 아, 에치. 요강 들고 나갔다. 내가 다 알아. 뒷방 있어요? 어, 몰라, 아이. 예, 할아버지가 바깥에 다. 어. 포른 거 줘요, 할머니. 포른 잎사귀? 저 포른 거. 포른 게 맛있어. 아, 포른 게 나요. 알이 안 가졌어. 여서 먹어. 할머니 땡그랑 상이 또 상이 없어. 여기서 여기서 먹을 거야. 그래서 놔둘라고. 야야 그냥 돼. 아 할머니 주겠지. 할머니 상이 어디 있어? 이거 가져올게요. 이거 이 상이요? 아니 아이디 가져와 일단. 오봉 있은데 오봉. 저 껐나 불 껐나 이제 꺼야 돼. 할머니 오봉 있은데. 꺼야 돼. 일도 그거 김치 와 있다 멸치 묵은지 묵은지 저거 오빠 오빠 아이고 뭘까 아주 큰 상을 채워 문 열어놔 아 여기 오봉상이 여기 있는 걸 가지고요 어디 오봉상이 작지 에이 작어 조금만 해서 안 돼 김치 놓고 그건 우리 인간 말고 우리 인간 말고 있는 아. 야. 그 반찬만 해 그거들.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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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오 가스가 자동으로 꺼진다. 어? 가스가 자동으로 꺼져요. 자동으로 그래. 아니에요 여기 자동으로 안전 장치에 돼 있나 봐. 휴일이라. 아. 예, 꺼졌어요. 자동이라. 아니 됐어요. 예. 이거는 그냥 넣으면 되나? 됐어. 여기 뭐 뜨거운 거 상에 대죠. 아니 다 데워진 건데요. 더 끓여야 돼. 네. 아니 라면도 다 됐어요. 아니 지금 일부러 껐는데요 라면은. 바글바글바글바글 소리 완전 맛있는 소리 납니다. 바글바글 찌개 끓는 소리 라면 끓는 소리 찌개 끓는 소리가 더 좋아요. 와와와와와 라면이 이기나 찌개가 이기나 찌개가 이기고 있어. 넓게 있잖아. 건장은 잘 안 가고 이거 뒤긋자고. 이래 나와 잡던 이게 좋아요. 아,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기왕요. 안 돼. 안 돼. 그걸 뜨르면 안 돼. 뜨면 안 돼. 내비죠. 네. 냄비 좀. 냄비 좀. 냄비 좀 해요. 예요. 아, 그 냄비가 아주 동그래. 냄비가. 선생님 이제 옛날 냄비라. 야야야. 어디 갔나. 그거 좀 뭐예요. 자꾸 옆에 걸 빼줘. 뭐예요. 그냥 나요. 그걸 그 빼줘 옆에 걸 빼. 네? 어. 네. 전화기 잡아. 그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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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흔들지 마. 좀 빼줘 그냥. 이거 어떻게 떠야지. 와. 아유. 바로 와요.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할아버지 밥 먹어. 와. 예. 얼로. 아이고 좋다. 야. 이렇게 오시다가 안 오시면 내가 대집을 잘 못해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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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요가. 오시는 오신다. 무슨 뭐 우리가 다 해낸 게 이리 많잖아요. 아. 그거 지장짤인가 뭐. 아 지장짤. 네. 아. 지장짤은 뭐예요? 조금만 줘요. 조금만 더 좀. 자 이거
단단하고요. 자, 이건 참 짠지 맛있는데 짠지. 아, 어르신이 이리로 나가나? 아닌데. 네가 쉬었어? 할아버지 때 가셨나? 얼른 못 가요. 아유. 할머니 얼른 와요. 얼른 오세요, 어르신. 그럼 먹고. 아니, 같이 드세요. 야, 응? 안 드세요. 아. 같이 드세요. 숟가락이라고. 반찬이 있어가지고. 드세요. 반찬은 어떻게 얻어 먹어요? 물이 있다고 그만 있는데. 저 소낭구는 벼락을 맞아서 저렇게 됐죠? 어제요? 요거. 예, 맞아요. 야. 바람 불고 뭐 벼락 맞고 뭐. 그 바람이 밑에 있어서 걸라비 했네, 그죠? 예. 막 딱딱 소리가 나더라고 뭐. 아, 그 다 들었어요? 예. 야. 정상. 잡채가 맛있어. 야, 그거는. 할아버지 가. 식사하세요. 식사요. 야, 이리 와요, 할아버지. 여러 친구. 응. 일로 와요, 할아버지. 나 이거 났어. 일로. 자, 내가 55개. 함께 주세요. 아니, 전. 할아버지 일로 와. 일로. 주세요. 예, 일로 와. 일로. 괜찮네, 괜찮아. 한 마리 잡아요. 예, 예. 자, 아, 괜찮아. 할아버지 먼저 여기 앉아 비워놨잖아. 네. 아니, 아니, 누구 앉아? 누구 앉아? 이거 앉아. 이거 앉아. 아, 괜찮아. 아니, 안 드세요, 이제. 아유, 앉으세요. 예, 예. 고기 앉아. 예. 아이고. 아유, 잡았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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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래, 옛날 기억이 나나요? 옛날. 예, 예. 저, 와서 생각이 나나요? 예, 예. 아유. 좋지는 말아요. 네, 머리는 말고. 응. 아니, 좀. 네, 저거 제가. 좀 안 해서요. 예. 맞아, 부끄러운 소리 지금. 아니, 아니, 아니. 네. 네. 반찬 있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부끄러운 소리지? 관계없어요. 반만 해. 사람이 간이 없으니까 또 그러면 다 많아요 선생님. 예, 야, 이 김치가 시큼한 게 아주. 숟가락 안 들어있나? 아, 괜찮아요. 원래 숟가락 안 들어. 아이고, 몇 개 쌈대 많네. 예? 네? 두 개. 많네. 두 개. 아이고. 우리는 하나만 삶으면 두 개. 다 맞아. 밥 꺼지 잡어요. 첫 번째요.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아, 장사요. 아이고, 첫 번째. 아이고 됐어요, 됐어요. 마지막 먹어. 아이고, 이거 성복이 남아. 아이 잡다, 이거 남으면 누가 먹어요? 성복이 또 못 먹어. 맛있어. 아이 잡다. 먹고 우리 집인데 뭐 어때? 아이 잡다. 전체 밥도 이거. 아, 난 됐어. 됐어. 이거 밥을 더 잡자. 아, 네, 됐어요. 아,
아니 두고 오늘 한번 차놓고 자랐네. 여럿이 먹으면 먹으면 해. 우리 먹을까 마셔야 될까. 잘 안 먹어. 밥 주고 밥 더 잡다. 네, 94살 할머니가 야. 제일 나이가 많은 편이게 믿는다. 여기서 제일 많아요. 아, 그래도 뭐 좀 그런 정신이 멋져하는 건데. 야, 댕기는 거는 정신 말고면 돼. 노인이 그거도 뭐 나이 연세가 많아. 나이가 원치 많아, 그죠? 야. 아유, 나이가 좀 다 붙었네. 맨날 다 죽고 할 때 뭐 다 잡아. 응. 이거 너무 맛있어. 오늘 한번 잘 먹기 잘했네. 한모가 되게 큰데요? 여럿이 먹을까 맛있네. 라면 가져오셨어. 라면 가져오셨다고. 여기 내 삶았잖아. 가져오셨어. 밥만 잡수를 할게. 밥 더 드시고. 아유, 시커멓어요. 아이고. 아이고, 뭐 거의 잤어. 막 급해서 얼른 먹었어. 밥이 많은데. 야, 옛날 돌이 집이 그대로 다 있네. 집이. 야. 기둥이. 야, 아주 옛날 오두막 쌀이지. 예. 그런데 이 야, 집이 이렇게. 우리 아들 오면 여기서 밥 못 먹었어, 마당에. 밥도 깔고. 저 뒤잡이 시원한 건 뭐이래요? 예? 저 뒤잡이 시원한 거? 오두바이. 아, 오두바이? 예. 아. 이만한다고. 아. 이만한다고 그래 덮어 놨어. 아, 사람이 난리 나. 아, 저 어르신들 타는 거. 예, 예. 아. 전기 꺼버 가지고. 예. 이것도 맞추 잤다. 됐어. 아니요. 이거 남으면 어떻게 아까 거. 아유, 나는 조금이 많네요. 아유, 대거 불어서 그렇지. 아, 조상님이 앉으세요. 아이, 불어서 그래. 천천히 먹어봐라. 다섯 번이니. 두 개 짜면 다 말하지. 왜 영상을 이래 놓고 찍지? 꼼꼼하게. 남이 볼 땐 더 안 나와. 이래 놓고 찍으니. 그거는 저 전화기가 좋은 건데. 야, 멸딱 억식이 먹네. 저 아주 완전 매워요. 어? 예, 난 먹었어. 여기 이거 먹었어. 고나. 예. 옛날에는 보통 20년, 30년 그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 아버지,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그래 살았는데 요즘에는 뭐 막 한 뭐 물불이 휘져가지고 사느라고. 네, 맞아요. 예. 우리 다 원주 아들이 한 군데 뭉쳐 살다가 할아버지가 안 간대. 아이고, 옆 편한 데가 나아요. 예. 예. 따로 따로 이제 아들도 그렇고. 말로는 가져간데 가보면 불편해. 갔다 갔다. 아니, 왜? 눈이 먹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이만큼 드셔가지고.
여 뒤에 담배국간 집은 뭐 자주 오는가요? 어디요? 여 뒤에 담배국간. 담배국간. 지금 사는 데 없는데 뭐. 저쪽에. 사람이 없어요. 그거. 원주에 있어. 아, 그렇다 그러더라고. 냉정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아, 사람이 아들이. 없대. 아들이. 예. 그건 뭐 논 젊은 사람. 여기 얘기해. 다 됐다. 응? 아니 됐어요. 됐어요. 제가 다 먹었어요. 너 먹어, 너 먹어. 그 밥을 말어. 말았어요. 지장밥이라 그냥. 지장밥이래. 거다 밥을 놔서 먹을까? 아니 됐어요. 새벽에 나오니까 우리 아들이. 아이고 세상에 뭐 언니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뭐 내양도 나오고 뭐 사람이 밥 더 줘? 더 줘? 조금 더 주래. 됐어. 많이 못 잡자야. 많이 못 잡자. 그거 다 먹는데 오늘 사람이 많으니까 먹네. 할아버지는 요즘 맞는 게 아니고 우리 고향뿐입니다. 고향뿐. 고향뿐이세요? 만나 고향 얘기해요. 고향뿐인데 이제 나중에 내가 커서 여기서 만났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향뿐이냐. 우리 고향. 그래서 여기 자주 와요. 오다가다. 예. 요즘은 이제 거동이 좀 약해. 할아버지가 이제 몸이 좀 괜찮은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잡어요. 이제 또 드리면 돼. 남은 집에 냉기는 거 거의 다 먹어. 작물이고 고추장이고 다 먹어. 아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그냥 잡다. 아유 잘 먹었네. 물 많아. 이 물이 저 산 속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물이. 아 그렇구나. 삼삼 썩은 물이네, 그죠? 야, 아. 맞아. 삼삼 썩은 물이야. 삼삼 썩은 물. 맞아. 삼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여 물이 많아. 여 물통에 물이 많냐고. 여기 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아니, 물 가뜩이야, 내가. 내가 눌러. 가뜩 있어. 다 맨날. 예, 옛날 텔레비인데 그래도 잘 나고. 예, 그래도. 예. 아이고 나무 삶아가지고 밥 잘 말으면 아 괜찮아. 아니요. 야 옛날에 먹었어. 아니 뭐 꼬리 잤어. 이제 어머니가 여기다 돈을 넣어 천에 애가 치워놔. 할아버지 이건 아 그래가지고 어머니 없을 때 이걸 이걸 움직이 열어서 열어가 너무 뭉치가지고 할아버지랑 큰 거 나는 좀 해 한두 번 그래가지고 녹전장이 오는 거요. 녹전장이 와가지고 그거 좀 도가집 옆에 찐빵집이 있었잖아요. 그 입구에 예 맞아요. 도가집 이제 찐빵 사가지고 가다 보면 그 녹전 아들한테 다 뺏게 시큰우드만 예예 맞아요. 어 옛날에요. 예 그럼요. 아주 녹전 아들 아주 싸움을 너무 잘하는지. 그게 동주이 그 수지 양반이 그랬잖아. 그래도 뭐 주머니 오늘 사람 맞들 다 두대를 패고 다 두대를 맞고 갔대. 돈 다 두대. 지금도 여기 살아요 그러면? 아니 그 주차장인데 중학교 그 양반이 녹전 가첩이라 그랬어. 아 빵집이 있었어 빵집. 예 여기 걸 이제 꺼내는 거야 어머니 모르게. 어머니만 열쇠 가지고 있는데 나도. 이걸 웃기기 열어서도 이제 열어. 뭐 열어가지고는 다시 들어 꼬매나? 어? 어머니가 허리에 차고 다녔단 말이야. 열쇠 근데 넣어놨는데 없네 이러겠네. 그랬던 그 옛날 추억이 아 새로 납니다. 그거 다 잤었지? 에이 저걸 냉동을 해. 둘이서 반씩 해요. 아니 아니요. 아, 아까워서 못 먹어. 매울 때 이거 밤 안 먹어. 아니 우리가 나 먹으면 어떡해. 아이고 있어 두바 또 아침에 꺼놔도 있어. 둘이 매울 때 안 먹어. 맛있는 거요 선생님. 알았어 다 잤어. 내 냉동 개가져. 자 오빠 밥 남아. 그럼. 예.
맛있지 마. 네, 너무 맛있어. 우리 뭐 둘이 있는데 뭐 아침에 꼬라한다. 아, 먹히긴 먹네. 옛날에는 우리 애들 요리 요리 클 때 공당 보리 밥 볶아놓고 밥을 해놓으면 할매들이 아이고 지금 쌀을 언제 이래 보러 가서 밥 먹으라고 뭘 쌀만 먹나 그래도 그거 참 못 믿겠어요. 그래 그래 아 그럼요 우리 보리밥은 어떻게 시커 먹어? 예 보리밥도 우리 시커 못 먹고 그럼 나 남을 밥이 남을 공장 먹어 든든하대. 우리 아들이 어제 남을 밥이고 남을 주 보다 났어. 그 우리 아들이 아유 엄마 우리 그때 참 보리밥도 많이 안 주대이마 지금은 흔들 만들 먹네. 저녁은 맨날 보리죽이요 그지? 예 나물죽 보리쌀 갈아가지고 예 지르기 삶아 죽소리요. 예 그때 그래 맛있어요. 예 요새는 그래 해놓으면 안 먹어. 안 먹죠. 지금 아이고 우리 어르신 밀가루는 못 사가지고 선생님 보리쌀 갈아가지고 보리쌀을 물에 담가 불나가지고 갈아가지고 부치 꼬가지고 먹고 이랬어요. 아, 지금 저기 보리빵이 저기 귀하잖아요. 보리빵들 보리빵들 일부러 사서 먹잖아요. 그래 여기 가서 보리빵 요만한 거 5천짜리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왜 그래 맛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뭐 어떤 음식들이 다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떴다 떴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커피. 커피 안 끓어? 커피 끓는 동안? 아, 계세요. 갖다만 놓고. 전에. 네. 아니 저는 인나지 말고요. 네. 커피 딱딱 섞어. 자연에. 거두지 마세요. 네. 저는 경로당에 그 무조건 서두지 말고 다 먹어. 네.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라고 할래. 들었지는. 예, 서두지 마세요. 상추위에 예. 앉아서 예. 그 상에서 예. 커피 한 잔씩 먹고 아, 예. 있는데 야 서두지 못해. 그래서 경로당에는 아이고 뭐 손자애미가 못 일어나게 하고 서두지 말았는데 좀 가만히 있어 집에. 그렇게 했을 때요. 예. 서두르면 안 돼. 그럼 더 먹을 사람도 이 미치 먹지를 못해. 그게 먹는 사람은 서두지 말아야겠대. 서두니까 이건 다 못 먹잖아. 다 먹고 앉아서 떠들고 네. 그럼요. 먹고. 어르신 속이 안 좋으세요? 위가? 네? 위가 아프셔요? 왜요? 아 저기 여기 알마겠니. 아이 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커피를 많이 하니까 하루 10개 4개 먹어요. 네? 진짜 많이 드시네. 근데 약 먹고 이제 괜찮아. 아 커피 먹는다고 소가 안 시린데. 예, 그래 괜찮아요 이제. 아, 커피는 관계 없어요. 나는 하루에 한 20잔 먹어. 아 그래요. 야. 커피 엄청 드셔요. 괜찮아. 10개 냉게 먹어. 네, 그것도 물. 10개 냉게 먹어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꽁쳤어. 딸이 이제 약을 사서 보내. 아무튼 괜찮아요. 예, 이제 커피 준비하고. 네. 이제 물 끓었어요. 커피만 주세요. 커피 잘 나와봐. 네. 지금 내가 여기 사는 알수있는 머리도 있었던 거. 네. 어, 지금 다리 새로운 새로 다리 하나 큰 거. 새로 다리 나이도 있어. 예예예. 목구성. 예예. 그 전에 있을 때는 그 골이 없었지. 골이 없었지요. 예. 꼭 그 밑에 산으로. 예, 산으로 이게 이래 갔잖아요. 예, 예. 그렇게 이제. 안 죽겠지. 골이 안 돼요. 잘 삐져요, 어르신 거. 어? 어르신 안 먹어요. 그 전에는 지금 그 골이 빠져나가서 물동은요. 커피가 많이 있는데. 이게 뭐 커피. 미안한 얘기지만. 빼가지고. 좋아. 빠져야지. 지금도 그. 그 전 옛날에 있던 양반들이 이제 지금도 그 몇 사람 있어요?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그 내가 며칠 전에 그 젊은 양반 남자들 분 한 분 또 보근에 그분도 그분도 그저 그네도 그 그네 그 또 예 우리 한번 전화한 것 같은데 한 명 봐줘. 예. 전천지야 전화 한번 해봐요. 아 그랬어요. 예. 아, 그렇다고. 안 맞더라고요.
그 전에 내 그 나이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하나 죽었다. 꼬리 돌이 때만. 할아버지가 하도 외롭대요. 혼자 떠시려고. 그래 내가 밥을 해놓고 전화를 했어. 아 할아버지가 하도 외롭다 해갖고 전화를 했어. 그걸 어디서 여전하니? 옷이라고 다음에 커피 좀 달려 예예 그것은 그 다리에 좀 떴어요 물로만 걸린데 그래갖고 뭐 이거 매울 거 어르신 거 물을 많이 타요 조금 타요 물을 할아버지는 물을 많이 타요 많이 타요? 예 제가 다 드릴게요 아니 내가 다 드릴게요 다음에는 이쪽에 매울다 네. 종이컵 있지 종이컵 네, 종이컵 같은데 종이컵 우리 너무 작은 것 같아 어 종이컵 하고 이건 담즙 거고 네 그 할머니가 안 탔어요? 저는 안 먹어요 안 탔어요? 할머니 집에 먹고 와가지고 이거 여기다 버려도 돼요? 예 아니 원래 물 적게 먹어요 그래요? 예. 야 커피를 맛있게 드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푼 보라색깔 예쁘다. 이 예. 보라색밖에 어? 모르는 거야. 아 보라색 보면 다 예뻐. 그러니까 할아버지 걸 안 주웠어. 응, 저어 드려야 돼.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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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안 먹던 건데. 어? 나 할아버지 박수 치라 할 때 박수를 안 치네. 아, 박수 한번 다시. 박수. 할아버지 박수. 오래 오래. 오래 오래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이거 다 쓴대요. 이거. 네. 커피 아무 많이 먹어도요. 네. 괜찮아. 커피는 아주 제일 좋아하나. 나 나는 아주 막 나도 20잔 치고. 우리 올게가 나 이뻐 다니까 이거. 이 컵을 누가 김대로 사다 놨어요? 괜찮다 우리 올게가 어 아주 예쁜데요? 야 원주에 네. 아파트인데 네, 예쁘네 집지 가지고 원주 네, 네. 아 거기서 나왔나 보다 맛있다 커피하고 라면하고 제일 좋아해 아 어르신이요? 예 이거 매운 거 좋아하셔요 어르신은? 예 아 할머니만 매운 거 못 드시는 난 또 요금 거리 안 말아 근데 왜 전화를 이거 못 받았나? 글쎄. 아 선생님요 우리 할아버지 심심한데 놀러 오세요 이렇게 그래, 전화 그래 그래 매암 주고 갔어 밤이라도 오지 주무세요 나 지금 바빠서 내가 주고 갈치니까 내 걸로 해 아 할아버지하고 통화도 좀 하고 이랬는데 이런데 그러니까 외로워가지고 친구가 없어요 그러시죠. 외로워 술을 안 먹으니까 아 그러시죠 친구가 없어 네. 저희들도 술을 안 먹어 술 안 먹어요. 다 못 먹어요. 아, 근데 할아버지 얘기 잘 안 그래, 우리 집엔 사람도 안 오는데 너무 외로워. 많아 불안하고 외롭고. 저거 연락처 있으니까요. 예. 요거는 예. 이제 여기에 있으니까. 예. 요, 근데 보이시나? 예, 감사합니다. 보여요, 어르신? 밤에도 좋아요. 좀 뺏겠어, 이제. 밤에도 좋으니까 아무 때고 전에 예. 나는 받아요. 넌 잘못이야 임마 거기 뭐 주무시었는데 어디 바빴는데 선생님 다음에 여름에 휴대폰인데 구워 먹어요 그죠? 그래 그걸 아주 좋지 예. 여기도 저거 돗자리 깔아놓고 예, 하루 여기 와서 아유 그래요 그럼 네. 그럼 내가 칼국수에서 싸워줄게 좋지 좋지 아유 야 어? 내 칼국수 해가지고 저게 여기서 같이 구워 먹으면서 아유 야 어르신이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다 우리도. 아 전화번호를. 나는 심심해가지고. 네. 전화번호를 잠시 입력해놔 내가. 네, 저도 입력해놓을게요. 바로. 맨날 우리 집엔 사람도 안 와. 네. 외롭고 불안하고. 거기다 해. 그래. 가끔 오시다가 하튼 됐어. 어, 왔다 간다 그죠? 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할머니 전화가 010. 나 그림을 몰라가지고. 네. 어디서 휴대. 전화. 아니 휴대폰에 여기 네, 거기 네. 있으시잖아 그걸... 전화가 있어도 잘 몰 하줄도 몰라 오는 것만 받아 야 그걸로 눌러 여기 쏘다니까 누를게요 어. 010 아이고 아 연락부터 나네 일로 못하고 내가 저 집 전화에다가 아. 일로는 할 수가 없어 몰라
애들은 이제 뭐 명절 때는 해와요? 여름에, 네. 여름에 휴가도? 여름에 딱 한 번 아니면 두 번 밖에 안 와요. 아, 그렇지. 휴가 절에 오고, 이제 추석에, 명절에. 수도, 수도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그것도 뭐, 그 뭐지? 103787. 3. 787. 아, 여기 한번 저 찍혀야지. 5577. 저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도 있겠지. 여다 여다 있는 거 아니냐? 벌써 듣고 어서 됐어. 아 되네. 저거 꺼졌겠네요. 그러니까. 안 꺼져. 전화 왔어. 아 안 받으면은. 안 꺼. 몇 단위 거만 후져서 꺼지는 거야. 그 우리 아들 뭐 이따 할까 뭐 이런 되더라고. 난 할래. 나중에 전화 걸어서 알려주세요. 어르신한테 가끔 전화 드리게. 자녀분은 몇 분이세요? 우리 사남. 사남에 딱 좋으신. 아들들 딸들? 딸 하나 빼고. 딸 하나? 아, 우리 시댁에 딸 하나 빼고 또 우리 딸이 귀해. 내 딸 하나만 낳는다 좀 못 할아버지 잘. 딸 하나 이제 잘해요. 할아버지 잘못이야, 그죠? 예? 할아버지 잘못이라고. 잘 못 들어. 할아버지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예. 할아버지 잘못이야. 딸이 있어야 돼. 딸이 있어야 돼. 하나. 아, 엄마 딸 하나라도 잘해. 걱정하지 마라. 뭐 걱정해. 하잖아, 그죠? 그래도 무시 맞았다가 딸내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있어. 그렇죠. 관심이 많아요. 딸내들이 진짜 잘해요. 아들내들 딱 왔다 가면 고마워요. 딱 왔다 가면 맞아요. 딱 왔다 가면 고마워요. 예, 딸내들이 오면 그 아버지한테 이래 꼬부 주고. 그래. 아빠 우리 가 이러면 또 그만 또 그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죠. 무적무적대다가 떠나는 또 운전은 아이고 또 가가 또 전화와 아이고 아빠가 운전을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아주 애를 먹었대. 효녀시네. 우리 딸이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인물은 없다. 등발은 크다 안한디. 뭐. 왜 할아버지 생기셨는데. 아주 뭐 이런 일 이런 나 닮아서 좀 애한테 그래 이래 엄마는 좀 하고 나신한테 나를 왜 이렇게 크게 낳았어. 아이고 아버지가 등발이 크잖아. 아이고 엄마는 나신하고 이쁜데 왜 또 나를 이렇게 크게 낳았네. 사람들은 뭐 아이고 동탁이 엄마는 너무 커 너무 커. 크고 저기 야 묵시 크면 좋죠. 나 조금해서 저기 큰 사람 부르더구만. 잘 깎았어. 엄마 나는 왜서 엄마처럼 부드럽게 안 돼? 넌 아버지 닮아가지고 남자 성격이라 그래. 아버지 닮았어. 똑같아. 말하는 거고 이 하는 전부 다 아버지야. 모시마는 날 닮아서 키가 좀 해하고. 아 여자 같아 이뻐 우리 막내요. 따님이 막내예요? 예? 따님이 막 아니 따님이 막내예요? 아이 그거는 이제 둘째. 둘째. 아 네. 그래서 큰 딸로 타는구나. 네. 둘째가. 동생들 둘이 있으니까. 우리 막내는 뭐시 말해도 남인도 잘 삼아가지고 설거지 지가 다 하고. 야 이 남자가 설거지 하는가요? 나는 너 아버지 설거지 하는. 아 지금은 남자들이 다 해야 돼요. 야 요새는 또 그래 한다는 거. 그래야지. 요새는 맞벌이 하니까. 예, 맞아요. 요새는 맞벌이 하니까 남자들이 또 해야 되는데 예. 그건 아니다 내가. 예, 애도 보고 다 해야 돼요. 우리 막내 며느리가 아이고 동탁이 엄마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오빠 설거지 해. 에이구 야야 뭘 신랑은 하는 것도 신랑은 뭘 저게 설거지 시켜. 들어가. 내가 그렇게 해도 못하게 해요 나는. 집에서는 뭐 하든지 말든지 엄마가 뭐 그 설거지 시키겠나 안 시키지. 엄마 요새는 보러 먹는 사람이라 맞벌이 하기 때문에 다 해야 돼. 신랑 알아 뭐 안 되고 살지 뭐. 내 사업 보기 미안해가지고 애 먹었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커피 꺼지 먹고 밥 먹고 뭐 라면 먹고 밥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고. 두부도 다 지었어요. 야 이걸 이래놓고 하면은 왜 이래 꺼멓게 하냐고 담주야 영상을. 네? 영상을 밝게 하라니까 왜 이래. 네? 밝게 하라고. 네, 아니,